안녕. 오늘은 리딩 3을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바오밥 나무. 일단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지겹게 말하지만 동사 먼저 찾아내야 되고요. 그죠? 자, 동사 찾은 다음에 마저 볼게요. 동사. 뭐가 동사냐? 보면 were walking, shine, was, had, sat down. 그 다음에 were walk through. 그 다음에 climb was travel drink power battery save. 자, 요렇게. 아, 동사 더럽게 많네. is look like can save use move and leave 요렇게입니다. 됐나요? 자, 한번 볼게요. 바오밥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명의 여행자들이 뭐를 하고 있었어? 아프리카를 걷고 있었지. 태양은 어쨌대? 이거는 샤인의 과거죠. 그렇죠? 해가 비추지. 그들 위로 강하게 비쳤다 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의 대문 누굴까? 그두 명의 여행자들 위로 강하게 비쳤대. 자, 랜드, 육지는 굉장히 어땠어? 건조했지. 그렇죠? 그리고 강은 물이 없어. 그 안에 물이 없어. 이때 그 안에 물이니까 뭐? 강 안에 물이 없다 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두 명의 여행자들은 sit down 앉았어. 어디? 뭐뭐? 옆에 앉았겠지? 어디 옆에? 크고 못생긴 나무야. 어떻게? 잠시 동안 뭐 휴식을 하는 동안. 자, 잠시 동안 휴식을 하면서 라는 거지. 잠시 동안 아니면은 요거 좀더 써볼까? 잠시 동안이랑 휴식을 위해 볼게. 예, 쉬었대. 자, 그들은 목이 말랐어. 목마른. 이때 대인은 또 누구다? 저 여행자들이지. 여행자들은 목 말랐지만 그들의 물병은 어땠어? 비어 있었어. 자, 그들은 나무 주위를 워크 어라운드 뭐뭐 주위를 걸었겠지. 그죠? 그 여행자들은 주위를 걸었어. 뭐 하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그죠? 이때 to 하면 to look for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 투부정사 용법에, 그죠? 투부정사 용법에 뭐뭐 하기 위해서가 있었어요. 그죠? 자, 갑자기 그들 중에 한 명이, 즉 여행자 중에 한 명이 오르기 시작했어. 어디로? 나무 꼭대기로 오르기 시작했어. 거기에는 there was 뭐뭐가 있다. 뭐가 있었어? 구멍이 있었고 거기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어? 빅프로그는 뭐뭐로 가득 차다. 물로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야. 그것은 뭐가? 구멍이. 그죠? 그래서 여행자들은 물을 마셨고 바오밥 나무가 그들의 목숨을 이때 목숨을 구하다지. 이때 리브즈가 아니라 라이브즈야. 그죠? 뭐냐면 이거는 라이프. 저 목숨의 복수형이야. 그죠? 이때 리브즈가 아니라 라이프의 목소리, 라이브즈. 자, 바오밤 나무는 뭐뭐로 유명하다지. 그죠? 뭐로 유명하냐 하면 웃긴 생김새로, 그죠? 모습으로, 약간 웃긴 모습으로 되게 유명하대. 자, 그것의 껍질이지. 이치는 당연히 그 바오밤 나무겠고, 그거의 껍질은, 그죠? 뭐처럼 닮았어? 뭐뭐처럼 보이다지? 뭐처럼 보인대? 코끼리의 피부처럼 보여. 그리고 브랜치, 가지는 뭐처럼 보여? 뿌리처럼 보여. 가지는 뭐야? 가지가 뿌리처럼 보여. 그죠? 왜, 뭐, 이 속으셨나 봐. 하지만 이상한, 그죠? 이상한
이상하게 생긴 그 나무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그다음에 동물들의 목숨들을 구한다라는 이야기지. 자, 동물은 사용하는데 나무를 뭐처럼 사용하냐 하면 마시는 분수처럼 사용을 한대. 그래서 약간 샘물처럼 사용을 한대. 그래서 몇몇 동물들은 심지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 어디에서 뭐뭐 사이에 뿌리 사이에 살아. 그죠? 뿌리에서 사이에서 살고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막 그러나 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뭐 위험. 그죠? 그다음에 유즈풀리스 하면 유용함. 그다음에 뭐 역사. 이거는 일기. 요런 거니까 한번 풀어보면 되고, 그죠? 1, 2, 3, 4, 5번 골라보고, 일치하도록. 자, 바오밤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무엇을 닮았냐, 그죠? 무엇을 닮았냐, 한번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거 쓰면 됩니다, 그죠? 요런 것들 조금 풀면 되고, 그죠? 어렵지 않게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옆에 문제는 풀어보도록 할게요.